시베리아 호랑이를 찾아서 산을 걸어가면 진짜 등골이 오싹오싹해요. 촬영하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제작을 오래 하다가 자연문학 쓰고 있는 박수영 감독입니다. 우리가 등산가들이 에베레스트를 오르고 싶어 하지 뒷동산을 잘 안 오르고 싶어 하잖아요. 뭔가 남들이 하지 않은 일, 하기 힘든 일을 하고 싶었던 거지.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자꾸 촬영하기 힘든 동물을 선택을 했죠.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호랑이를 촬영하고 계속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그 애환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야, 이거 다큐멘터리 촬영한다고 장비 들고 숲속에 들어가서 숨어있고 땅굴 파고 있고 이게 호랑이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피해만 주는 일이 되는 거죠. 아, 내가 다큐멘터리를 해서 될 게 아니라 이 호랑이들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겠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다큐멘터리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 제한이 또 있어요. 그럼 또 시청자들은 자극적인 걸 더 좋아해요. 그런 자극적인 것만 모이면 내가 진짜 산에서 호랑이들한테 느끼고 산의 들, 풀, 꽃 이런 데서 느낀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느낀 감성들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글을 써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큐멘터리 촬영하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호랑이 보호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사실 지금 와서 얘기를 하자면 모든 야생 동물 생명들은 똑같아요. 이제 태어나서 어떻게든 먹고 살다가 고민도 하고 그리고 결국 죽어요. 나이가 들어서. 걔네들이 인간하고 조금 다른 점은 쉽게 얘기 쓰는 거예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처음에 버팔로를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때 버팔로 때가 천지였어요. 근데 지금 별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사람은 사슴이 100마리가 지나가면 다 죽여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놔요. 근데 호랑이는 한 마리만 잡아요. 10마리 죽일 수 있을 때도. 한 마리만 잡아요. 딱 필요한 것만. 즉 먹을 것만 잡는다는 뜻이죠.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저장의 개념, 저축의 개념 이런 게 있어서 생명인데도, 살아있는 멀쩡한 생명인데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지. 그 사슴이 한 마리 죽으면 저 멀리서 기다리는 새끼 사슴은 어떡하고 이런 생각들을 못해요. 호랑이라는 동물이 육식동물의 상위에 있기 때문에 많이 죽일 수도 있는데도 딱 한 마리만 죽여요. 그게 사람이 좀 배울 점 아닌가 싶어요. 이번 책이 제목이 꼬리인데 제가 이 호랑이를 처음 봤을 때 꼬리를 먼저 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름을 꼬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호랑이가 사실은 그 지역에서 가장 힘센 으뜸수 호랑이 왕대였어요. 왕대. 근데 이게 전성기가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힘센 호랑이한테 밀려나서 자꾸 이제 마을로 내려가면서도 마을에 가면 위험이 있다는 걸 호랑이도 알아요. 그렇지만 배가 고프니까 그 갈등 같은 것들이 막 눈에 보이고 흐름에 보이고 그런 과정을 쭉 추적을 하면서 이제 작품으로 썼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사실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지만 사이베리안 타이거 프로텍션 소사이어티라는 그 호랑이 보호하는 NGO 단체를 만들어서 특히 마을로 내려가는 호랑이를 못 내려가게 야식 멧돼지 먹이를 끌고 가서 딴 데서 주고 먹고 산으로 돌아가게 하고 막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걸로는 한계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호랑이가 살 땅이 필요해요. 나중에 한국에서 우리 호랑이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잖아요.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자연스럽게 번식을 하게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러시아 정부가 나서야 되는 일이에요. 이 책도 이렇게 많이 읽고 러시아에서도 번역돼서 읽고 하면 그 사람들도 어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더 자세히 관찰해야 돼요. 진심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연과 인문을 너무 구분해요. 문학은 인문의 문자를 쓰는 거예요. 인문은 사람 이야기예요. 근데 자연과 과학은 사람을 포함 모든 이 세상에 지구, 우주 전체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목표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영국에서 출간됐을 때 거기 타임지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자연과 인문을 합치는 게 목표다. 과학과 인문을 합치는 게 목표다. 결국 자연 속에 사람이 있는데 왜 인문을 따로 떼서 하냐. 자연 속에 사람인데 과학 법칙에 지배당하는 거잖아요. 우리 법 질서보다도 더 확실한 건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인문, 과학과 인문 이런 걸 합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에 가면 누구나 느껴요, 조금씩. 근데 일단 잘 가지를 않고 가더라도 일회성으로 등산 정도 가거나 여행 정도 가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에 깊이 있는 모습을 못 보고 표피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독자들이 웬만하면 자기가 그 현장에 가 있는 듯한 느낌으로 저는 글을 쓰려고 해요. 항상 그걸 노력하고 영국에 출판됐을 때도 타임즈에서는 이 책은 자연과 인문이 합쳐진 책이다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성과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방식의 글쓰기를 좀 심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어떤 사람들은 왜 하필 호랑이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에 와서는 하필 호랑이가 아니고 내가 침팬지를 그렇게 따라다녔어도 난 제인 구달 박사처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평생을 침팬지를 따라다니면 그 침팬지에 대한 애환을 알게 돼요. 그 애환이라는 게 우리가 사회적 지위도 있고 역할도 있지만 사생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저는 쓰고 싶어요. 그 아는 사람이 글을 쓸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문학 작품의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서 서로 감정까지도 교류가 되고 결국은 눈물을 흘릴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제 목표인데 이게 나는 사람들 마음에 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니까.